알지? 이게 제일 맛있을 때. 땀 터졌지? 우시는 것 같아요. 아유,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. 나이가 미세한 몇 살이 다 돼가는데. 아유 감사합니다. 야 여기 땀 닦아주는 서비스까지 이거 좋다. 못 참는 거 있잖아. 사장님 저 주문 좀 해도 될까요? 저 떡볶이 대짜 하나 하고요. 대짜래요? 네. 김밥도 맛볼 수 있죠? 네. 저 대짜에 혹시 그 만두 들어가나요? 예, 들어갑니다. 아, 그럼 만두 추가도 할 수 있는 거죠? 예, 예. 사리도 나중에 라면 사리 이런 거 추가돼요? 그게 많아가지고 되겠나 봐. 괜찮아요? 일단 그럼 주세요. 네. 분위기 좋고 좋은 데도 많은데 유치하는 곳이 고마워요. 여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분위기 좋아요? 네. 네, 고마워요. 아이고 별 말씀. 여기 저 할머님이 장수하셔서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네. 고맙습니다. 노출한데 오시네요. 아이고 아닙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잘 받아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푹 끓여야 되니까 가스도 필요하구나. 그렇게. 와 근데 색깔이 많이 맵진 않지 여기. 많이 안 맵다. 요즘에는 이제 고춧가루로만 이제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 고추장, 고춧가루 두 개 다 해서 하시면 고추장으로 하면 텁텁하대는데 고추장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. 그냥 파는 떡볶이도 다 고추장 처음에 넣잖아. 만두는 왜 건져 놓으신 거예요? 넣어놓으면 너무 풀어질 것 같아서 안 풀어지게 면 먹고 그 다음에 좀 오우야 쫄면에다가 라면 사리가 육류가 들어갔을 텐데 한 개 생기시겠어요? 이게 기본 세트. 아, 나는 이 떡볶이를 참 좋아했어.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진선료가 있는데 우리 집이 있었거든. 그 담벼락에 포장마차 같은 데서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팔았거든.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먹고 돌아오면서 먹고. 떡볶이 100원에 이 만두가 50원이거든. 이거 두 개 다 200원이면 애들이 시험 기간인데 나중에 이거 포장 좀 해봐야겠다. 아 너무 좋은데? 라가 풀어지기 시작했어. 나는 사실 여기 있는 떡보다 이 라면에는 그 양념이 잘 배는 것 같아서 라면을 차리 좋아해. 여기 떡은 판밀떡을 쓰시는데요? 판. 가래떡 먹듯이. 드디어 만두. 모양이 좀 괜찮아졌지? 이제 그 만두가 너무 물러질까봐. 어느 정도 된 것 같죠? 전문가가 보다 나은데 요게 네. 붙어보면 다 타버려요. 그렇죠. 조금 바닥에 뭐 붙죠. 요걸 먼저 자세히 네, 알겠습니다. 요걸 자시면은 네. 다른 건 안 늘어요. 아 알겠습니다. 쫄면부터 먼저 먹고 네. 내가 만든 다대기를 가지고 네. 고압이 맞아요. 아 다대기 다 직접 바닥에 집에서 만든 거라서 네. 딱 달라붙어요. 그래 이거를 내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네. 쫄면은 빨리 건지고 뭐 자세 부리고 그러면 괜찮아요. 불초 좀 잘하고 불초 좀 잘하고 덜 익었어요? 아유 괜찮아요. 이걸 쫄면을 골로 잡사요. 네, 네. 예. 잘하겠습니다. 아이고 말씀 참 잘 들고 고맙다. 아, 말 잘 들어야죠. 우리 손주 없고 아들 보고 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. 맛있게 먹으려면 맛봐봐. 내가 원래 쫄면 스타일은 아니거든? 근데 맛있네. 맛있어. 와. 가격이 말도 안 되네.
시원하게. 단무지 또 하나 넣어서 먹으면 죽이지. 이런 즉석 떡볶이 아니면 단무지가 없잖아. 그냥 떡볶이 집은 단무지가 없었지. 아, 그러네. 맛있다. 딱 좋아. 아, 만두 먼저 먹으라고 그랬는데 말 들어야지. 엄청 뜨겁겠지? 정말 뜨거워 보이는데. 조심하세요. 아우, 난 이거야. 딱딱 지금. 응? 약간 이렇게 국물이 살짝 찐덕한 상태에서 여기서 먹는 라면 맛이. 완전 맛있어. 쫄이랑 라랑 같이 있는데 식은 다음에 갭석에 맛봐봐. 이게 최고 공항. 이게 무서운 게 찍는데 아는 맛이라. 그럼 그냥 아는 맛 아니야. 고독한 게 느껴져. 그러니까 맛봐. 뜨거. 양배추가 익으니까 단맛이 싹 올라와. 양배추 넣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3번 테이블이야? 저 죄송한데 라면 사리 하나랑 어묵 하나 이렇게 추가 되나요? 되는데. 예. 네. 그건 지금보다 좀 맛이 없어요. 어묵은 넣어도 되지 않아요? 어묵은 넣어도 돼요. 네, 어묵 좀 주세요. 어묵하고 김밥은 되는데. 네. 라면 연한 데다 끓이는데 라면 하나 내면 어때요? 그렇죠. 그렇다만. 네. 맛을 냈는데다 또 맛을 내면 안 되죠. 네, 그렇죠. 그래, 안에서 익혀오면 어떨까? 아, 그래도 괜찮죠. 면을 미리 저희가 식힌 면을 넣을 수가 있어요. 여기 다 모짜렛에서 막 깨끗 만들어놨는데 땅에 들어가면 맛이 덜해요. 내가 이거 한 50년 됐어요. 이런 거는 괜찮아요. 이런 건 괜찮죠? 왜 그러냐면 이건 퍼지면 막 알겠습니다. 퍼지면 뻑뻑으로 되져버려요. 알겠습니다. 김밥을 좀 먹어볼까? 다 드셨어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다 드려요? 아니요. 몇 개야 이거? 몇 개 줬어요? 네, 여섯, 여덟, 열, 둘, 넷, 열네 개. 일단 여섯 개 내가 먹어야지. 나 이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? 김밥도 맛있어. 그냥 넣어 먹으면. 아, 근데 저 조그만데 들어갔다가 다 들어가 보네. 비율을 그냥. 김밥이 진짜 맛있는 게 라면이 더 맛있다. 터졌어, 땀. 아, 떡하고 오래. 궁합이 딱 맞아. 매워 이제. 맵기 시작했는데 맛있어서 괜찮아 지금. 아, 맛있는 거 먹으면 살도 안 찌잖아. 땀 터졌지? 우시는 것 같아요. 눈물 흘리시는 것. 쟤는 먹느라고 뒷모습만 보이고 또. 여기 지금 넣어놓은 김밥 싹 찾아와서. 아, 너나 알다. 저 계란 한 두 개만 주실 수 있어요? 가면에서 하나 더 드려야지. 한 사람 오잖아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원래 이런 접시에 먹어야 옛날
비닐봉투 씌워서. 그 비닐봉투 씌우는 거 참 그 어릴 때 그런 거 잘 배워서 예비군에서도 다 써먹고 그러잖아. 너 처음으로 일하는구나.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닙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내가 닦아드릴까?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아니야, 감사합니다. 아들 같은데. 아유 그러면 아유. 내가 나이가 미사 네, 몇 살이 다 돼가는데. 그래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. 그렇죠. 아유 감사합니다. 젊은 할멘데 뭐 뭐. 네. 손주라 생각하고 아들. 아유 생각하고. 고맙습니다. 네. 야 여기 땀 닦아주는 서비스까지 이거 좋다. 근데 내가 내한테 고맙다 해요. 이 땀이 땀을 흘리면 다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나보고 고맙다 해요. 감사합니다. 김밥도 딱딱하니까 너무 맛있다. 뭐 맛봐봐. 감사합니다. 뭔가 너랑 나랑 주고받는 것 같다. 그렇지. 계란이. 들어가 줘야 돼. 살짝 이렇게 해서 막 으깨서도 먹고 그러잖아. 계란. 와. 맛있다, 맛있긴. 이게 다 맛집은 이유가 있는 거야. 괜히 맛집이 아니야. 김밥 먹을까? 살았어. 김밥. 너무 좋다, 야. 이름은 떡볶이 집이지, 뭐. 너무 맛있어. 알아서 좀 먹고 있어. 아. 지금 여기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. 어, 나 포장할 거야. 니네 다 포장해. 사장님. 네. 저희 갈 때 대자 세 개 포장이요. 근데 네. 오늘 이상하게 물건이 다 나가버렸어. 요즘 포장이 잘 돼요. 아 그래요? 어떡하지? 할 수 없죠. 아니, 너무 맛있는데 이거. 알겠습니다. 김밥이라도 더 먹자. 여섯 개 갖고 안 되겠다 이거. 14개 다 먹을까? 왜 그래도 다 먹자. 꼬마김밥이니까. 그럼 꼬마들이 먹는 건데 이거 뭐 이 양념이 너무 아까워. 계란이 들어가니까 매운맛이 안 나네. 왜 네 뒷모습만 보냐? 뒷태미남이야, 뒷태미남. 그래도 뒷모습에 자신 있어가지고. 와, 몇 그릇을 떴는데 양이 또 많네. 엄청 많아 양이. 엄청 짜거나 맵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네요. 네. 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딱 좋은데? 와 김밥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는데? 너무 편식한 것 같으니까 어묵을 더 시킬까?
저 어묵만 한 번 더. 네, 그래요. 라면을 하나 시켜서 면을 쑥 빼서 여기다 넣을까? 그러면 어머니한테 한 소리 물어도 될 것 같아. 그치? 우리도 발전한다. 사장님 죄송한데 라면도 하나 먹어도 될까요? 끓인 라면? 네, 끓인 라면 하나. 그거 안 된다. 안 돼요? 지금 끓인 라면은? 알겠습니다. 우리가 이걸 다 했었어 옛날에.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? 우리 할아버지가 네. 이걸 다 하던 사람이에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물기를 이르나? 혹시 물만 따뜻한 물만 거기 줘라. 아, 맞아. 그 육수를 내가 드릴게. 그 그런 건 맞았어. 네. 성공했다.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. 형님 땀이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. 아, 긴장하셔갖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게 좋은 거예요. 뭐. 아 고맙습니다. 네. 와 너무 맛있어서요. 예 이대로 가기는 아쉬워서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분위기 좋은데 많은데 이런 느추한 모습이 고맙고 나는 부끄러워 죽겠다 사람 들어오면. 아 옛날 감성이 있잖아요 옛날 감성. 내 나이는 다 돌아가셨어. 아. 내가 꼬치 죽어가지고 힌트 치는 거예요. 아 진짜 내 나이 다 돌아가셨어 없어. 진당동도 다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많이 팔아라 이러는가 봐요. 말도 할 줄은 모르고 있는데 또 아유, 아닙니다. 위로해 주기 고맙고 아닙니다. 눈물 납니다. 아유. 작년까지는 할아버님하고 같이 하셨어요. 그때 생각이 많이 나십니다. 그러시겠지. 와 근데 빨간 국물에 라면만 들어있는데도 이렇게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. 요새 뭐 유명하다는데 다 해서 먹어봐도 나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다. 어묵이랑 딱 어? 아까 너무 떡만 있더라.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맛있게 다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렇게 자시고 하니까 내가 참 고맙고 그래요. 손 뜨거워 손 뜨거워. 네. 네. 이게 또 쫄면은 언제든지 우리 집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쫄면부터 건져 먹어라. 그렇지. 일단 알지 이게 제일 맛있을 때 지금 딱 알지 요거 살포시 라면 뜸도 좀 들여놓고 중짜나 소짜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살이 몇 번은 추가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딱 쫄았을 때 정점이지 쫄았을 때. 약간 짭조름한 맛이 올라오면서 딱 맛있다. 떡볶이가 지금이 제일 맛있다. 많이 달렸다. 1시간 동안 딱 끓는 거 아니야 20분. 사리, 어묵 두 번, 계란, 김밥 14개. 침착하자. 만두 6개. 아, 좋다.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. 주차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. 분위기가 너무 좋네. 약간 여운이 좀 남는. 아무튼 저 중랑구 즉석 떡볶이 맛집에서 약속에 잘 먹었습니다. 여기다가 물 타면 살이 한 두 개 정도는 더 되겠는데 이제. 오래 사실 거예요? 나? 네. 오래 사자 안 되지. 쌀값이 올라가 안 돼. 아니, 오래 내가 죽어야 빨리 이제 쌀값이 내려가지. 걱정해줘야지 그래 내가. 맛있는 떡볶이 오래 먹어야 돼. 고마워요.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이고, 사셔야 돼요. 좋지도 않은데 잘 봐줘서 아유 별말씀을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네. 하나 둘 셋.